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문제 9의 이론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분류가 다른 것은? 자, 보기 보시고요.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사채는 부채죠? 부채. 비유동 부채. 자, 나머지 세 개는, 나머지 1번, 2번, 4번의 세 개는, 이 세 개는 자산이죠, 자산? 투자 자산에 속하는 거네요. 투자 자산. 자, 2번 보겠습니다.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다음의 속성 중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으로만 나열한 것은?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을 우리가 주요 질적 특성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앞에 회차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주요 질적 특성에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다라고 그랬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목적 적합성의 하위 항목으로, 이게 하위 항목으로 뭐가 있냐면 예측가치, 예측가치, 그 다음에 피드백 가치, 확인,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적시성 이렇게 있고, 신뢰성의 하위 항목으로, 신뢰성의 하위 항목으로 표현의 충실성, 자,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그 다음에 중립성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적합법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적합법이라 하면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 금액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때 평가하는 방법을 적합법이라고 합니다. 그때 평가 방법을 우리가 적합법이라고 해요.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재고 자산 평가 손실 차변에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이 하락한 이유는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락한 것이므로 회사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래서 이 평가 손실은 팔린 걸로 처리하자. 그래서 매출원가하고 같은 거고, 따라서 영업비용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은 해당되는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바로 밑에다 써서 차감해서 장부금액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타당하지 않게 설명된 걸 이제 그래서 이제 보기에서 찾아보시면 1번 맞고요. 시가는 순실현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가는 회계기관 말에 추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 영업비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업비용. 영업비용. 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2014년 자동차 보험료 24개월분. 자, 2년분이죠. 2014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48만원, 2년치 48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미종가분을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2015년 비용으로 인식할 보험료 금액은? 2015년은 1년분이죠? 예, 1년. 1년치 다 비용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년분 처리하면 돼요. 48만원 곱하기 24개월분의 12,
24결분이라고 그랬으니까 12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절반이 나오겠죠. 24만원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결산시 미지급 이자 비용을 계산하지 않을 경우 단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미지급 이자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다고 그랬으니까 다음에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이자 비용을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 다음에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비용을 처리하지 않았으니까 비용이 과소 계산되고, 그 다음에 부채 처리해야 되는데 부채를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부채가 과소 계산됩니다. 그러면 연관되는 거 계속 보죠. 비용이 과소 계산되면 순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비용이 줄어드니까 순이익은 증가되고, 이익이 증가되니까 자본은 어떻게 될까요? 예, 자본도 증가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산을 하지 않으면 비용이 과소, 부채가 과소, 예, 비용이 과소됐으니까 순이익이 과대, 자본이 과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기에서 정답을 틀린 걸 찾아보면 4번이 되겠습니다. 예, 과소가 아니라 과대로 바꿔야 됩니다. 6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세원은 2014년 7월 18일 구입하여 사용 중인 기계장치를 2015년 6월 1일 3,700만 원에 처분하였다. 당기분에 대한 감가상각 후 처분 시점의 감가상각률 계획은 800만 원이며 처분이익 500만 원이 발생하였다.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오랄상각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기계장치의 최대공간. 자, 그럼 한번 봅시다. 500만 원 이익 보면서 처분을 한 거죠. 그러면 이런 거 문제 나오면 장부 금액하고 뭘 보셔야 되냐면 처분 금액을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처분은 3,700이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처분한 금액이 비싸게 팔았나 봐요. 예. 500만 원 이익이 발생했으니까. 뭐보다? 장부 금액보다. 장부 금액보다 비싸게 판 건데 500만 원 이익이 발생했으니까 장부 금액은 얼마라는 말이에요? 장부 금액은 3,2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항상 유형자산 관련해서 장부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률 계획입니다.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률 계획을 빼면 해당된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이 되는데 그 장부 금액이 3,200만 원이고 감가상각률 계획이 800만 원이다 라고 그랬으므로 취득원가는 4,000만 원이 돼야 되겠죠. 정답은 2번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이뭐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오라상각하였다고 가정할 경우는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는 거지 문제 푸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참 7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세원은 2015년 중에 보통주, 만주, 한 주당 액면가액 1,000원짜리를 주당 500원에 발행하였다. 2014년 기말 재무상태표상 자본상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2015년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본상황으로 올바른 것은? 그랬습니다. 이게 2014년 거죠. 2014년. 네. 2015년이 돼서 만주를 500원에 발행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생기는 이름을 잠깐 보겠습니다.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라고 쓰는데 자본금은 액면 금액으로 써야 되므로 이 발행과 동시에 자본금은 액면 금액 1,000만 원 씁니다. 만주 곱하기 1,000원이죠. 그런데 잘 보니까 이거 할인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할인 발행 1,000원짜리를 500원에 발행했으니까 여기서 생기는 거는 뭐냐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500만 원이 생기는데요. 문제는 잡아야 될그 내용이요. 이전 연도에 주식을 합증 발행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00만 원이 있다는 게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할인 발행했을 때 어떻게 하도록 돼 있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먼저 가져다 쓴다. 그래서 상기하는 거거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상기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상기하다 보니까 이 회계 처리할 때 주식 발행 차금 500만 원으로 하지 않고 뭘로요? 이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주식 발행 초과금 500만 원 갖다 쓰는 거죠. 500. 이 주식을 발행했을 때 결국 주식 발행 초과금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갖다 썼으니까 이제 남아 있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얼마밖에 안 남아 있게 돼요? 500만 원만 남아 있게 되는 거죠. 500만 원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발생하지 않고요. 이거 발생하지 않음. 상기하는 것이므로. 그래서 2014년 자료가 지금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잘 보고 처리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끝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 정리해 볼까요? 정리해 보면 자본금은 기존에 있었던 9천만 원에다가 증자한 1,000만 원이 합쳐져서 1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은 500만 원 남게 됩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에다가 가산하는 항목이므로 결국 자본의 총계는 1억하고 5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올바른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1번 자본금은 1억이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2번 주식 발행 초과금 500만 원 맞았고, 500만 원이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발생하지 않고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상기함으로 총 자본은 1억하고 500만 원인데 1억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렸고, 7번의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정답 1번입니다. 개발비가 무형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근거로 당기 총 제조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초제공품, 기초제품, 매출원가, 기말제품, 기말제공품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이 문제는 앞에 회차 기출문제에서 그 풀었던 거하고 똑같은 타입의 문제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흐름으로 잠깐 분석을 해볼게요. 자, 제공품 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품 얘가 필요하네요. 자, 그러면 기초 제공품 자리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단기에 완성된 단기 제품, 완성이 되면 제품이란 단어 붙여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리고 이 자리가 뭐냐면 문제에서 원하고 있는 단기 총 제조원가입니다. 이게 단기 총 제조원가죠? 자, 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제품에 보면은 이렇게 되죠. 기초 제품. 그 다음에 이게 그대로 이렇게 가져다가 쓰는 거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자리가 팔려나간 거, 매출원가. 그 다음에 기말 제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려나간 매출원가는 기초 제품에 더하기 단기에 완성한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서 팔고 남은 기말 제품을 차감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팔린 거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숫자를 대입해 볼게요. 예, 5만 원. 자, 그 다음에 매출원가 50만 원. 자, 그 다음에 기말에 팔고 남은 제품 4만 원. 이렇게 되므로 첫 번째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여기서 49만 원이 나옵니다. 49만 원을 제품 계정에서 알아낼 수 있고요.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 되겠네요. 49만 원을 대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이 2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2만 원. 기말 제공품이 3만 5천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단기 총 제조원가는 49만 원 플러스 3만 5천 원 마이너스 2만 원 하는 것이므로 50만 5천 원.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총 제조원가를 구하는 공식 대우가 되는데, 직접 재료비 이것도 같이 외워두세요. 직접 업무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이렇게 세 개도 같이 외우십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나왔을 때도 또풀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 행태를 나타내는 표로 올바른 것은? 행태는 변화의 정도죠. 자, 이번에 변동원가. 변동원가는 얘가 변동원가인데요. 얘는 뭐예요? 이거 고정원가잖아요. 고정원가. 고정원가고 얘가 변동원가고 다 틀렸네요. 얘. 자, 그 다음에 준변동원가는 이렇게 돼야 되는 그래프인데 그렇죠? 그것도 틀렸고 정답 4번입니다. 4번에 준 고정원가가 이렇게 생긴 거고, 같은 말로 뭐라고 그래요? 예, 모양이 마치 계단 같다고 그래서 계단원가라고 그럽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차로에서 기초원가와 가공비 양쪽 모두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자, 기초원가는 기초원가와 같은 말이 기본원가 이렇게 되고, 기본원가하고 같은 말이 다시 말하면 직접비죠. 직접원가. 그러면은 직접원가는 어떻게 돼요?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업무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뭐 그다음에 하나 더 있다면 직접 제조경비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직접 제조경비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하죠. 가공비,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 공식이 플러스 제조 간접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직접 제조 경비가 있다면 이게 플러스 하는 건데 실제 발생되지 않으니까 이렇게만 외우는 겁니다. 양쪽에 공통으로 있는 거는 직접 노무비라는 걸알 수가 있으므로 직접 노무비 4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 방법과 개별원가 계산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종합원가 계산은요,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할 때 물건 하나의 원가를 구하고자 할 경우 동일한 제품의 물건들이므로 대다수가 단기 총 제조비용 나누기 총 생산량으로 하죠. 단기란 말좀 그러면 총 제조비용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네요. 예. 나누기 총 생산량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물건 하나하나의 단위당 원가를 구해 가는 게 종합원가 계산 방법입니다. 개별원가 계산은 하나씩 하나씩 개별적으로 물건 하나하나의 원가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고 얘는 한꺼번에 계산하는 거고, 따라서 이쪽은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니까 정확도가 우수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요. 이쪽은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효율성이 좀 높은 것이고, 시간과 비용 이런 것들이 절약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 과제는 개별원가 계산은 직접비 플러스 간접비로 하는 건데, 간접비 배우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종합원가 계산은 전체 총 제조병에서 총 생산량으로 하는 건데, 이 생산량에 완성이 안된 것도 포함시켜라라고 돼 있죠.
완성도까지 계산해서 이 환산량 계산이 핵심 과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번 맞는 말입니다. 자, 2번에 조선 1번 맞는 말이 틀렸네요. 둘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업종도 이게 틀렸네요. 예, 개별 원가 계산의 업종이 뭐가 있냐면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다 보니까 주로 다품종 소량 생산 업종에서 쓰는 것이고, 그래서 조선 항공기, 그 다음에 주문받아서 제작하는 물건, 그 다음에 건설 기계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은 개별에 속하는 거니까 통조림은 종합이고, 통조림이 대량 생산이잖아요. 그래서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맞겠네요. 예, 3번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이죠. 예, 장점은 그것도 바뀌었네요. 예, 둘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예,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일반 과세자 김세무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납부세액은 10만원이다 라고 되어있고,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물품의 공급가액은 300만원이고 이 중 사업과 관련없는 물품의 공급가액은 2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매입에 대한 영수증 세금계산서는 없다. 자, 그러면 기본 틀이 이거가 필요하겠네요. 매출세액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매출세액에서 빼기 매입세액을 하면 얘가 바로 납부세액입니다. 납부세액이 지금 10만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시작되겠죠. 그럼 매입과 관련된 게 나오는데 300만원어치 사왔는데 이 중에서 사업과 관련 없는 2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20만원은 부가세 공제받을 수 없어요. 납부세액 구할 때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만 계산해야 됩니다. 따라서 300에서 20을 빼면 280만원이 되는 거고, 280만원의 10%가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매입세액은 28만원이 돼요. 그러면 매출세액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매출세액은 38만원이 돼야지 납부세액 10만원을 만족하죠. 정답은 2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은 어느 것인가? 자, 우리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거, 퇴소원금, 자, 그 다음에 장려금, 외운 거, 그 다음에 하자보증금, 이거는 포함시켜야 된다 라고 말을 했어요. 대손금액이 나왔으므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다 포함되지 않죠. 이렇게 반품된 거라든가, 그 다음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되지 않냐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은 지금 포함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은 연체이자는 그 지체에 따른 이자이므로 이거는 공급과 관계가 없죠. 그래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이 되는 거는 할부금의 이자가 포함되는 거죠.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15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은? 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뭐냐면 장기 할부 판매, 그 다음에 중간 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지급이죠. 기한부 판매가 정답인데요. 기한부 판매의 공급 시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이렇게 되겠죠, 뭐. 일정한 기한까지 판매하겠다라고 그랬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